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유두성형에 관한 내용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유두축소수술에 관한 것인데요. 유두축소라고 하는 수술은 주로 너무 긴 유두를 기대를 단축시키기 위한 수술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지름과 둘레가 너무 큰 유두라고 하면은 그 지름과 둘레를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수술 두 가지 정도로 일단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두축소술은 어느 경우에 행하게 되느냐? 물론 선천적으로 유두가 크게 또는 길게 형성되어서 이제 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환자들에서는 출산이나 수유 그리고 이제 노화 등으로 인해서 유두의 모양을 잡고 있는 그것을 구조를 지탱하는 그런 조직들이 헐거워지고 약해져서 유두가 아래쪽으로 축 늘어지면서 약간의 어떤 사이즈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 보이는, 그러면서 이제 모양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일단 그림들을 한번 바꿔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유두를 줄이는 수술 중에서 둘레와 지름을 줄이는 그런 방식의 수술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유두는 있고 튀어나온 것이 유두고, 마치 이제 조각 케이크를 써는 그런 느낌의 어떤 디자인이 되겠는데요.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채꼴 모양으로 일부의 이제 유두를 비워내게 됩니다. 절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유두는 이런 모양이 되겠고, 이것을 오므리면서 봉합을 시행하게 되면은 수술이 끝난 후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두 줄임 수술 우리 경우에는 유두의 기능적인 문제는 없느냐, 즉 수술의 부작용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유두 쪽으로 들어오는 도관 그리고 신경 혈관들은 모두 종적으로 주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적으로 주행되고, 지금 이런 수술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면적으로 도관과 혈관, 신경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이 잘라낸 그 부채꼴 부분에 해당하는 그 도관의 면적, 도관은 끝은 모두 말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자, 수유 기능은 일부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경 기능, 감각과, 유두는 뭐 사실은 물론 이제 운동 기능도 물론 있긴 합니다. 이제 수유 운동은 아니지만, 신경 기능은 이것 역시 일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혈관 공급이 안 되면 괴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괴사가 일어나거나 변색이 되죠. 혈관 공급 문제는 사실상 종적 주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유두의 길이를 줄이는 수술인데, 말씀드렸듯이 혈관, 신경, 그리고 모유 도관 이런 공급들이 모두 이 공급선이 모두 종속 주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중간에서 띠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벗겨내고 나면은 띠 모양으로 바뀌어진 이런 조직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위하고 아래쪽을 서로 이렇게 봉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종적 주행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해서 수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 수술은 수유 기능에는
사실상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경기능도 사실 별로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요. 혈관 공급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역시 사실상 이제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은 오로지 길이만 줄일 수가 있죠. 유두에 면적과 둘레를 줄이지 못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을 다 소개한다면 마치 이제 모자를 벗기듯이 이와 같이 디자인을 해서 유두의 상부와 측면의 일부를 베어내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듯이 닫아서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또 이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수유 기능은 떼어내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많이 손상을 받게 되겠죠. 수유 기능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신경 기능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저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공급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더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더 임신을 해서 소망하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식은 적절하지 않겠죠. 본인의 어떤 상태와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방법을 자신에게 맞게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두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